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TV 직원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연이은 태풍이 물러나고 나니까 가을이 우리 마음속으로 훅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사실 예전에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가 이제 가을 풍경을 즐기기가 너무 좋은 때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높고 네. 정말 이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기고, 또 한편으로는 이때쯤 되면 또 우리가 벌초방학이라는 게 있어서 또 벌초 때문에 바쁜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김성호 씨도 예전에 벌초방학 세대죠? 네. 어렸을 때 있었어요. 예. 네네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벌초방학이 있었던 어렴풋한 기억이 납니다. 그나저나 이제 그 벌초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시기가 되었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예년과는 좀 다른 어떤 벌초의 모습들을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벌초 방역 3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네. 자, 첫 번째, 이번 벌초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그 두 번째, 이번 벌초는 안전하게.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 벌초는 어떻게 할까요? 마음으로. 그렇죠. 아, 제대로 하시네. 네네. 자, 이렇게 우리끼리 안전하게 네. 마음으로 벌초를 하자, 이런 네. 방역수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조상의 묘를 관리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지만 지금 코로나가 그 어느 때보다 또 위중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조상님들도 다 이해하실 테니까 네.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또 가족끼리 몇몇이만 모여 살 수 있는 또 이런 방법들도 한번 네. 찾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우리 한 주의 피로를 싹 풀어드릴 또 여러분의 와랑와랑TV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작이 됐죠? 벌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서울유학생님 들어오셨고요. 네. 또 고영희 키우기님. 네,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좀 보입니다. 싱이 언니, 추노김. 또또 네. 뭐 이런 분들도 새롭게 예, 인사 주신 분들 많습니다. 네, 제대로님도 새로 지금 오신 것 같고요. 자, 그 매주 목요일 2시 30분이 되면 와랑와랑TV는 이렇게 유튜브로 라이브를 통해서 네.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 와랑와랑 시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김영찬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네. 좀 들어볼까요? 네, 첫 소식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 9월 7일자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아버지의 사무친 절규가 담긴 청원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제주시 오일시장 인근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30대 여성의 아버님이었습니다. 네. 뭐 저희들도 뭐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참 그 안타까운 사연이어서 정말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봤었는데 그 소식인 것이죠. 네, 네. 실제 그 평소 집과 직장밖에 모를 정도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딸이라고 합니다. 착하기만 했던 딸이 교통비를 아끼려고 이제 1시간 반을 걸어서 퇴근하던 길에 벌어진 네. 사건이라 이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청원을 올리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떤 네. 내용이었나요? 먼저 이번 사건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건 피의자인 29살 강모 씨가 제주시 오일장 인근에서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해 돈을 빼앗은 혐의, 그러니까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청원 내용에서 이번 묻지마 강도살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주장의 근거는 그 무엇입니까? 네, 피해 여성의 아버지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가해자가 1톤 탑차를 소유하고 택배 일도 하는 건장한 청년인데 네. 일이 없다고 여성을 강도 살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당일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가해자가 차량을 타고 오일시장 주차장을 세 번이나 이렇게 도는 네, 이런 계획적인 범죄가 분명하다. 네, 그리고 생활비는 가명을 위한 핑계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 성폭행을 하려다 딸이 심하게 반항을 해서 공격한 것 같다. 이런 요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뉴스 들으면서도 아마 그 현금 만 원인가요? 만 원, 지갑에도? 예, 만 원. 그걸 훔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치.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너무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왜 형량이
뭐 우리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형량들이 나온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이번 아버지의 청원도 약간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살인과 우발적 살인은 형량 차이 면에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우발적 살인은 기본 징역 4년에서 최대 15년. 계획적 살인의 경우 기본 15년에서 25년으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이런 제도를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에 우리가 관심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었는데 10일 현재 2만 9천여 명이 이제 청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 뉴스 댓글에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가득합니다. 제주 사회의 큰 충격이다. 아버지의 피 맺힌 절규가 마음이 아프다. 네. 신상 공개를 해라. 제대로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노에 찬 마음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아프고 절절한 마음이 잘 전달이 되어서 정말 죄값을 제대로 치르게 하고 또 피해자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간절합니다. 네. 그리고 제주 서부경찰서에서는요, 네. 강모 씨를 강도살해, 시신은닉 미수,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서 10일 검찰에 넘긴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정말 뭔가 이렇게 제대로 좀 밝혀주는 그런 소식들이 좀 계속 들리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음 소식 좀 들어보죠. 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반갑기도 하지만 이 추석 명절이 유난히도 또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택배 노동자들이신데 늘어나는 택배 물량으로 이제 평소보다 몇 배나 센 노동 강도가 이제 어마어마하답니다.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네, 뭐 제주 지역은 네. 아니고 이제 다른 지역인데 코로나19로 이제 온라인 주문이나 택배가 많아서 이제 물량 자체가 일단 많아졌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 지역에서는 진짜 사망 사고가 좀 그렇죠. 발생을 했고 올해에만 전국 택배 노동자 중 7명이 과로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택배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제주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택배 차량 추모 행진 행사도 함께 열었는데요. 네. 자,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전국 택배 연대 노동조합 제주지부의 김명호 지부장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추석 때문에도 좀 많아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실제로 그 택배 물량이 많이 많아졌습니까? 네네, 교통연구원 조사를 해본 결과는 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약 20%에서 25% 정도가 네. 물량이 증가했다고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평소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고 또 추석이라서 늘어나는 걸 다 감안하면 약 50% 정도의 물량이 증가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일하시다가 막 과로사 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러는데 그만큼 그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물론 택배 물량이 늘어났긴 해야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총 근무하는 시간이 코로나 이전에는 약 12시간 정도를 약간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약 2시간 정도를 넘게 늘어났다고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분류 작업을 어느 정도나 많이 하시는가요? 분류 작업이라는 게 이제 물량을 모아서 어느 배송할 지역에 다 한꺼번에 담아서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 주소별로 또 나눠서 결국엔 한 사람 한 사람 배송을 담당하는 분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이 분류 작업 전체는 약 한 짧게는 2시간 반, 길게는 한 4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물량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하루 일하는 거에 30% 가까이는 수수료 한 푼도 더 받는 거 없이 공짜로 일을 한 4시간씩 한다.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류 작업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 우체국이나 택배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원래는 그게 정상이고 이른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사실 없는 셈인데요. 네. 이게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사실 시급한 문제가 참 많겠지만 우리 지부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어떤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회견에서도 도민들께 호소를 하긴 했는데 저희도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이 분류 작업 문제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어떤 수입을 보장받는 것도 아닌 바로 그렇죠. 이 부당한
이 관행 이걸 좀 바꾸려면 도민들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 특히 우정사업본부나 택배회사들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만 매출이 약 20% 이상씩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흔히 말하는 수백억씩 평소와 똑같은 인력으로 그렇죠. 수백억씩 수익을 얻었다면 이 지속 가능하게 택배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건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일이라고 봐서 가장 시급한 건 바로 이 분류 작업 인력 투입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 사실 굉장히 바쁘신 시기고 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를 좀 빌어서 혹시 많은 이제 소비자분들께 뭐 이렇게 좀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네. 아니면 뭐 좀 당부해 하고 싶은 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 한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지난 8월 14일 날 택배 없는 날을 만들어 주신 분은 저희 노동자들도 노력을 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성원해 주신 데 힘입어서 정말 꿈 같은 휴가를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늘 감사드리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을 위해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네. 늘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들이 늘 응원할 테니까요.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MBC. 네. 네. 네 MBC 화이팅 한번 해 주시죠. 네, MBC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일을 하실 네.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한 그럼요. 겁니다. 네, 안전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네. 현장에 그 안전이 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노동자들을 좀 맞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돼서 올 추석은 누구나가 다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네. 안전한 그런 추석 연휴도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도 아까 가져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응원의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싱이 언니님도 야 정말 너무한다. 힘내시라고. 저희 집도 새벽 6시 반에. 30분에 오신다고. 네. 고생 많다고 이렇게 응원해 네. 주셨고요. 제대로님도 그렇다고 택배 안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정말 이제는 뗄래 뗄 수 없는 맞아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에 맞는 좀 대우 이런 환경들이 네. 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뿌요뿌요님도 우리 택배기사님들 화이팅이라고 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어마어마합니다. 하여튼 너무 힘든 일이고 네. 그거를 네. 누군가 대신해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네. 그분들에게 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오늘 와랑와랑 시사의 김영찬 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맛있수다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헤이 랄랄랄랄라 춤 돼지 나 돼지 요리 돼지 흑돼지 먹으러 가볼까요? 뿅 돼지부심 뿜뿜 나 선생의 이번 주 피 돼지고기 그냥 돼지고기 아니죠 제주 흑돼지로 만든 무한 매력 음식들을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장소 고리로 먼저 설레게 하는 음식들 어서 와 불만 나겠는데요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소리 질러 예 맛있습니다 흑돼지 편 흑돼지 바베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딱 보시면 지금 라면이 있고요 흑돼지 가지 덮밥 그리고 미국식 전통 바베큐! 지금 여기가 앞에 놓여진 게 제주 흑돼지를 이용한 세트 메뉴예요. 풀세트예요, 풀세트. 간단하게 흑돼지 라면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만 놓치지 않고 조리하는 것이 포인트. 특제 소스 넣은 육수에 면발 꼬들하게 살려 완성! 10년 된 이 삼겹살의 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불향도 살짝 나고요. 사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좌선생. 이 라면 먹으면 다른 집 가서 라면 못 먹을걸. 흑돼지 라면에 대한 사장님의 프라이드 직접 확인했습니다. 야 맛있어 보인다. 숙주하고 같이 먹는 게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 된장 향이 살짝 나는 게 뭔가 일본식 미소라면과 제주도의 고기국수의 만남 뭐 그런 느낌? 훈연된 고기가 굉장히 기분 좋게 이 풍미를 굉장히 더해줘요. 와, 이게 지금
밥을 말고 싶은 그런 맛. 밥을 딱 말아가지고 김치 딱 올려가지고 그냥 수저도 이렇게 딱 떠가지고 그냥 막 먹고 싶은 그런 맛. 밥 없나? 아, 참 밥 다 있었으면 좋겠다. 밥을 이렇게 고슬고슬고슬해야 이게 국물을 싹 머금거든요. 밥 이렇게 싹 이렇게 김치 딱 이렇게. 이건 이거! 이곳에 메인 메뉴 등장! 통삼겹을 두툼하게 썰어 채소 위에 올려주고 토치오 꿀맛 극대화! 이것이 바로 미국식 정통 바베큐와 제주의 식재료가 만난 흑돼지 통삼겹 바베큐입니다! 보쌈, 뭐 수육, 뭐 그런 뭐 기름이 짜까짜까한 뭐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겠지만 기름이 쭉 빠지면서도 이렇게 뭐 지방층과 이게 살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아니, 그리고 이 껍데기 나오죠? 이렇게 바삭바삭한 요 느낌 그리고 이 색감 보여요. 색감으로 먹는 게 바베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스도 이런 돈가스 소스라든지 한라봉을 이용한 한라봉 소스도 직접 만들었다는 거. 말을 안 하고 먹기만 하시네. 파인애플과 채소는 소화를 촉진시켜서 각종 미네랄과 각종 비타민과 각종 영양소를 섭취해서 소화를 촉진시켜 고기를 많이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고로 채소는 고기를 많이 먹게 하는 거다. 흑돼지 요리 3종 세트의 피날레, 흑돼지 가지 덮밥입니다. 가지와 양파, 파프리카 등 채소로 식감 살리고 특제 간장 소스로 감칠맛도 잡았습니다. 흑돼지를 올려서 여기 우리 사장님만의 특제 간장 소스를 이용한 저게 수저인가요? 국자인가요? 밥주걱, 밥주걱. 제가 들고 다니는 개인 수저예요. 얼굴이 작아 보여요, 국자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지 덮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수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요거 하나 그냥 만들어도 아이들 그냥 밥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아빠들 그냥 출근할 때도 그냥 이거 하나 그냥 뚝딱 하나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흑돼지 3종 세트. 베리 굿. 와. 정통 미국식 바베큐와 제주 식재료의 만남. 이래 위소 위도비 쿠텐터. 여러분 제주도에 학생이 있어요. 이가라. 오늘의 두 번째 픽, 제주 흑돼지를 활용한 독일식 음식들이 기다리는데요. 이 학센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게 알려진 게 있는데 맥주를 이렇게 부으면서 굽기도 하고 마지막에 훈연을 한대요. 예전에는 이게 학센을 많이 보기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제주도 흑돼지를 이용해서 밀고 있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독일의 축제나 비어하우스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바로 독일식 족발 요리 학센인데요. 겉은 바삭, 속은 부드러운 맛이 매력적입니다. 오, 와우. 역시 족발은 뭔가 이 돼지 한 마리를 이 콩으로 콩돼지 바베큐 하듯이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썰어 먹는 느낌이 아니고 통으로 이렇게 바베큐 한 듯한 느낌. 이렇게 왔을 때 저희가 전문가처럼 자르기 힘들잖아요. 여기는 안에다가 부탁하면 안에서 주방에서 다 썰어준답니다. 우리가 흔히 먹었던 족발과는 굉장히 달라요. 일반 족발 같은 경우는 뭔가 수육을 삶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쫄깃쫄깃한 햄 같은 느낌.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훈연향이 굉장히 납니다. 이 학센은 껍데기가 생명이야. 요. 껍데기가 와우 탱글탱글탱글탱글. 요거는 약간 매콤한 소스에 이렇게 탁 찍어서 족발은 껍데기야. 족발은 콜라겐이지. 학센의 야성에 도전하는 야심작. 바로 흑돼지 커리부어스트와 흑돼지 로제 파스타입니다. 파스타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씹힐 정도로 돼지고기를 썰어 놓으셨어요. 아, 그리고 매운 기운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아, 핫합니다.
내 스타일. 안 짜져졌다. 안 짜져져. 불맛이 잘 나는 그런 소시지. 근데 그 위에 미트볼 소스에 카레 향이 싹 도니 굉장히 맛이 좋은 소시지입니다. 뭔가 그 외국 소시지를 먹으면 굉장히 그, 아 짜다, 아 강하다, 아 야 역시 외국 소시지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먹었는데도 심심하니 구수하니 너무 좋은데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오늘은 다이어트 잠시 내려놓으세요. 돼지고기의 변신은 무한하다. 제주육 돼지는 사랑입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에 정성을 담아 맛있게 탄생하는 개성 만점 흑돼지 음식들. 여러분의 선택은? 네, 아 정말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들 맛있어 보이는지. 뭐 하나라도 제대로 걸리면 아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침을 흘리면서 우리 김성홍 씨도 옆에서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학센. 학센. 전 안 먹어봤거든요, 사실은. 네네. 왜냐면 우리가 일반 족발은 많이 먹어봤지만 독일식 족발은 어떤 맛일까? 궁금증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어떠세요? 아니 학센 원래 드셔보셨나요? 혹시? 아 저는 이제 족발 뭐 나름 족발 전문가로서 네.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족발은 소주를 넣고 삶는 거 이 고기라서 소주가 땡기고 학센은 맥주를 부으면서 만드는 족발이라 맥주가 땡기는 고기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아까 그 바비큐도 나왔잖아요. 네네네네네. 바비큐하고 학센하고 뭐가 다른가요? 아 부위의 차이와 네. 그리고 그 훈연의 차이죠. 요리의 방식의 차이죠. 네네.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네. 먹어봐야 된다는 거죠. 먹어봐야 된다. 이게 들어서는요. 저 네. 정확히 구분이 안 가요. 네. 자 오늘도 아주 맛있는 요리 잘 봤고요. 네네. 다음 주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민족의 명절이라는 추석 고향 방문을 저희가 부득이 가지 못할 만큼 자제해야 될 만큼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는 코로나19가 걱정이라면 지금 돼지에게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심각하다고 하죠. 그럼요.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지금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요. 사실 양돈업계에서는 아프리카의 돼지 열병을 차단하는 것은 이 사활이 걸린 문제여서 정말 지금도 최선을 네. 다해서 차단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AI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얘기를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그 방역과 또 예방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비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어우. 아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별로 안녕. 이거 혹시 네. 걸리신 거예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돼지 농장 앞에서 와. 벌금이 와. 왜 놀라신 거예요? 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금 심각 단계잖아요. 네네. 근데 주요 감염 원인이 네. 이런 잔반, 육류, 소세지 이런 아니, 게 돼지에 들어가면 방을 지키는데 유럽의 경우 30년 이상이 걸려요. 아직 제주도는 청정 지역입니다. 그냥 이 맛있고 조그만한 소시지가 그렇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는 냉동 상태에서도 천일을 삽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천일이요? 천일을 살아요. 와. 냉장 상태에서도 수개월을 살아요. 그럼 엄청납니다. 2018년 아시아에서도 발병이 시작된 후 중국, 베트남 등으로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돼지에게 치명적인 출혈열을 일으켜 100%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공식 확인된 가운데 우리나라로 유입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예방법 지금 알아봅니다. 선생님 만난 김에 좀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안 그래도 와. 오늘 양돈 농가에 촬영을 왔거든요. 정말 다행입니다. 얼마나 이게 방역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세지 말고 또 얼마나 위험한 감염 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멧돼지가 혹시나 이거 먹었으면 네. 끝장이에요. 멧돼지는 잡을 수 없어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가시죠 한번. 갈까요? 예. 좋습니다. 가시죠. 조심하세요. 네. 서귀포시 대저읍의 한 양돈 농가.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은 필수 수칙입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2,500조의 돼지들을 사육하고 있는데요. 매일 돼지들을 임상 관찰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부터 청정한 제주, 안전한 사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계십니다. 네, 사장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에 제주 양돈 산업의 사활이 걸린 지금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며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 사람, 양정규 대표입니다. 농장 같은 경우는 모든 차량은 입구에서 철저한 소독을 걸쳐서 들어오고요. 특히 우리 내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공기관 들어갈 때 이제 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크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9월 1일부터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제주도 도축장이 두 군데 있는데요. 도축장에 열화상 카메라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이제 운행을 하게 돼서 혹시나 문제들의 소지가 있는 돼지들 같은 경우에는 차단, 미리미리 차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픈 돼지는 절대 유통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 활동을 하고 계신데 뭐 어떤 뭐 외부의 사례를 혹시 들으신 게 있는지? 국지부에서는 상당히 돼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상당히 큰 난관에 이제 부딪혔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농가 수도로 자체적으로 소득을 열심히 하면서 차단 방역에 실수인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초 양돈 농가에서 펼쳐지는 동물 방역 퀴즈쇼 시즌2가 들어왔습니다. 박수! 박수 또 열심히 치는데요. 와, 리액션 짱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하나 문제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아, 이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준비됐습니다. 예. 네. 준비하시고. 정답은? 네. 오! 정답은, 양문장 사장님이신데, 옵니다! 와, 진짜요? 찍었어요, 찍었어.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네. 1921년에 처음 발견됐는데요. 그 아프리카를 항해하던 네. 유럽 선박들이 그 아프리카 항해 선박에서 남은 그 음식 잔반들 있죠. 그 잔반들을 유럽에 도착하고서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그러면서 쭉 유럽에 퍼진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를 완전히 종식시키는데 3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질병이라는 겁니다. 오,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케냐. 휴대한 동물이나 축산물을 들어올 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최고로 얼마까지 과태료가 날까요? 300만 원입니다. 정답은? 아, 잠시만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본 적이 없어서. 사장님 벌금 많이 내보셨나요? 아니, 좀 내보신 얼굴인데. 정답은? X. 아, 두 분 다 정답입니다.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예, 500만 원이에요. 경우에 따라 1,000만인 경우도 있는데 보통 최고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문화 특성상 꼭 먹을 걸 사와요. 소세지, 돼지고기들 많이 사고 그게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질병 전파의 오염원이거든요. 와, 그거 진짜 그러면, 의외네. 와, 유익한 퀴즈쇼. 이로써 스코어 정리를 하자면 사장님 2대 1로 아쉽게도 제가 졌군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용강동에 자리한 한우 농가. 가축 전염병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철저한 방역은 이곳에서도 매일 이루어집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과 매일 방역 소독은 기본. 일단 걸리면 효과적인 치료법이 부족한 만큼 철저한 예방과 방역으로 만전에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역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우리 그 이제 소비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제 구제역 백신이 구제역 관련해서 백신을 정기적으로 1년 2회 3월 10월에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농장들도 제주도의 청정 이미지에 맞게
그 질병 없는 농장을 만들면서 그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갔다가 돌아오실 때 혹은 제주도 오실 때 육류 반입, 소세지, 햄 절대 안 됩니다.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 반입 절대 안 됩니다. 야외에서 먹다 남은 돼지고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라산 오름 등산하시다가 올레길 둘레길 트레킹 하시다가 멧돼지를 발견하시면 바로바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선제적 동물 방역, 가축 안전지역 제주를 만들어요. 청정 제주 가축산업을 지키는 지름길. 농가와 도민이 모두 한 마음으로 철저한 방역과 예방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네. 네.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아프리카에서만 발병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21년에 케냐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돼지가 걸리게 되면 거의 뭐 치사율이 100%라고 네. 하니까 꼭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북한에서도 이미 공식 확진이 됐고요.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야생 멧돼지를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좀 우리가 스스로 또 제주는 또 청정 방역을 자랑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철저한 방역으로 막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청정 이미지가 높은 우리 제주 양돈 산업이 우리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큰데요. 양돈 농가에서 철저한 방역과 예방을 하는 것 동시에 또 우리 도민들도 관광객들은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만 오름이나 올레길 또 야외에 이 소세지 같은 또 육류 가공품 같은 음식물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별책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장인정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시네요. 소세지 먹다가 확 버립니다. 아주 네. 연기 좋았습니다. 원래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원래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시키셔서 눈물을 머금고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까 그 수의사 선생님이 연기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굉장하시고 항상 네. 필요할 때마다 연락 달라고 하시고 네. 저랑 합도 너무 잘 맞아서 아니 뭔가 그거 아시죠? 장인정 아나운서도 연기 지망생이었어요. 아,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예고 나왔다고. 예, 예. 저는... 전혀 그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 무근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열일 하시는데 가축 방역의 별책 부록 소식까지. 네. 자, 역시 우리 와랑 TV에는 없어서는 안 될 김성홍 씨보다 더 중요한 그런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칸막이 좀 잘 네. 채워주세요. 아주 안전하네요. 예. 예. 칸막이 다음에 색칠하시는 거 아니죠? 검정색으로. 다음 주부터 불투명으로 하려고. 자, 오늘 준비된 소식 들어볼까요? 네. 네, 아 일단 먼저 박수부터 치고 시작할까요? 아, 박수 좀! 경선 안 해, 경선 안 써. 저희 BTS, 방탄소년단이요. 무려 2주 동안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저도 아미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축하할 만한 소식인 것 같아요. 그쵸, 진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요즘 국민들한테 위안이 될 만한 일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생겼는데요. 유튜브 뮤직비디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게 공개가 된 지 24시간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넘었고요. 네.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3억 뷰가 넘었더라고요. 조회수. 아, 대단하다. 네,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뮤직비디오 사이에 아주 깨알 같은 동작이 등장을 해요. 이 부분이에요. 같은 동작인데 참 다르더라고요. 우선 다를까? 아, 안 돼, 안 돼. 야, 저 노홍철 씨 언제적 화면인가요, 저게 도대체? 바를까?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의미가 아직 나에게 나를 허락할 수 없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정말 느낌 다르네요. 그쵸, 네. 같은 동작인데 참 느낌이 달라요. 네. 근데 노홍철 씨가 예전에 2012년도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에서 큰 인기였을 때 노홍철 씨가 뮤직비디오에서 엘리베이터 가이로 나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렇게 막 댄스를 추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가이로 미국에서도 노홍철 씨가 큰 인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빌보드 차트와 참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노홍철 씨가. 그러게요. 앞으로 이제 노홍철 씨가 또 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이번 소식은 BTS가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소식들이에요. 계속해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건데 맞아요. 싱글 차트 1위도 의미가 있고 네. 2주 연속 1위 한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렇죠. 계속 기록을 써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 또 어떤 기록들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도 만나볼까요? 네. 네, 지금 전국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서는 2.5단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밖으로 나가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집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제가 배달 음식을 주문을 했습니다. 띵동 초인종이 눌려요. 누구세요? 했는데 문 앞에 어떤 아주 몸이 좋은 네. 보디빌더가 음식을 들고서 저희 집 아닙니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왜 오셨어요? 이렇게 몸이 좋은 바디빌더가 음식을 배달해 준다면 어떨까요?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왜 저희 집 제대로 찾아오신 거 맞나요? 막 물어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그래요? 옷 입으셨는데? 일본이에요. 근데 보세요. 계속 보세요. 갑자기 옷을 벗어요. 남에게서 옷을 벗는데 지금요? 그래도 마스크는 잘 쓰고 있어요. 저기서 야 이거 신고하는 거 아니야? 와우. 밖에서. 아니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알고 배달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저러면 당황스럽죠. 신고해야죠. 네. 이게 이색 서비스로 일본에서 한시적으로 출시를 한 배달 서비스라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갈 수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야. 저도 일본에 있었으면 바로 신청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일본은 일본입니다. 네, 정말 일본다운 발상이네요. 네. 네. 자, 다음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아, 또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요. 코로나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뭐 기숙사 맞아요. 이렇게 된다면 네네. 우리 학교도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기숙사 방들이 이제 텅텅 비어 있는데 중국에서요 아주 오랫동안 비어 있던 기숙사의 한 방에서 달라진 풍경이 연출이 됐다고 해요.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안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웨이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더라고요. 영상 한번 먼저 보실까요? 또 새 집 아닌가 새 집? 지금 오랫동안 집을 비웠더니 감자에서 싹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감자에서 보이시죠? 네, 감자에서 지금 몇 개월 비우니까 정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랐네요. 네. 아구야, 저거 뭐예요? 저거는 이제 집지었나 새들이 봐. 팬티에다가 널어놓은 바지에다가 이렇게 막 팬티에다가 새 집을 지었어요? 막 이렇게 하수구에서 저도 식물이 올라온 식물이 올라온 거. 와. 빈집이니까. 네, 빈집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긴 거죠. 저 누구예요, 쥐 아니 쥐?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하느라 학교 기숙사로 못 돌아가는 학생들 많을 텐데 혹시 돌아가게 된다면 문 열기 전에 잠깐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달라져 있을까 봐. 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이런 정말 우픈 일들이 많이 생기는 맞아요. 것 같은데 야, 좀 걱정이네요. 빨리 좀 회복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빨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도 재미있는 소식 전해주신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어렵게 느껴지는 예술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외람된 문화생활 함께 하시죠. 김진경 화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양 제주 이전은 어떤 취지로 만드신 건가요? 지금까지 국립제주박물관이 했던 전시를 보시면 섬과 바다에 대한 전시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그중에서도 제주 섬, 그다음에 제주 바다, 제주 사람들에 대한 전시를 기획해봤습니다. 항상 그 전시에 맞게 화계사님이 담당 화계사님께서 그 컨셉을 정하시고 이렇게 연구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전시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그 고지도와 표회록, 그다음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지도와 하멜표류기, 네, 그다음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속품, 네. 세 가지 유물, 그 세 가지 기관에서 한 100점 정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것이 이제 그 표회록.
하메피르기. 아니, 하메피르기 알아요, 저. 네. 하메피르기의 그 원본이. 네네네. 전 시간 처음으로 제주박물관에서 대고.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1670년 프랑스 초판본입니다. 파멜이 이제 조선 국기 중에서도 제주도에 대한 설명을 적고 있는데요. 아, 보시면 네, 네, 여기에 네, 그들이 제주라 부르고 우리가 켈파트라 부르는 이 섬이 북위 33도 32분에 위치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실제로 제주가 북위 33도 10분에서 34도 35분이기 때문에 아, 이 시기 17세기 굉장히 정확하게 측량을 네, 하고 네, 있는 걸 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섬 주변을 돌아가면서 절벽이 있고 보이지 않는 암초가 많다라고 해서 제주섬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적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휴관인가요? 그것은 제가 섣불리 말할 수가 없는데. 네. 아, 그리고 저희 홍보생님이 곧 저희 VR 전시도 네, VR 박물관 전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진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게 느껴져요. 아, 그럼요. 네. 이번에 이 전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바다를, 제주 바다를 또 관심을 갖고 이 역사를 좀 더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고 그 직접 오실 수 있는 시간을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주 바다에 해를 띄워 너를 잡사 혼자나 간게 오르막. 이번 작품은 저희가 총 40여 작품이 있고요. 지금 장인아 작가는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의자와 오브제를 하는 작품도 있고요. 천에다가 그 패턴을 그리는 그림도 있고 캔버스 위에다가 그리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 장인아 작가의 작품들은 작가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비춰주는 거울 같고 같습니다. 이 전시에 오셔서 이 거울 같은 작품들을 보시면서 아, 내가 건물, 뭐 사람, 어떤 물건들 이런 것을 볼 때 이 작가는 색깔을 보았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게 되면 이 자폐 스펙트럼이 장애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부디 이 전시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김영서 작가님 제가 지금 초면이잖아요. 네. 근데 딱 뵀을 때 느낌이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작업하러 오셨나? 이제 생각을 했어요. 네, 어디에나 있을 평범함. 어디에나 있을 평범함.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비범함. 그런 것들이 숨어있겠죠. 조각을 전공하고 네. 네, 오랜 시간 다른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나이로는 개인전 뭐 5회, 10회 할 나이가 됐는데 뒤늦게 작업을 하면서 첫 번째 개인전을 한다면 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가장 먼저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 약간 조금 이제 좀 배가 살짝 고파요. 간식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딱 봤을 때 저는 그냥 이거 아몬드 빼빼로 초콜릿 이렇게 얹어진 거 그거 마치고 집에 가서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살짝 했었어요. 4살 때 제 고향 가파도에서 잔치가 열렸어요. 네, 제가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는데 돌담 사이로 소가 딱 맞고 선 거예요. 제가 그 밑으로 기어가다가 치여가지고 그때 기억이 소만 보면 무서웠던 커오는 내내 네.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꼭 작품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작가님 근데 잠깐 있었지만 정말 해피바이러스예요. 오, 좋네요. 고통 찌그러뜨리고 막 이렇게 엄청 힘을 쓸 만한 이런 작품들 속에서도 한 번도 힘들지 않고 너무 기쁘게 작업을 했다. 이런 표현 자체도 너무 큰 철학적이거든요. 앞으로도 그 모든 삶의 기억들을 아주 멋있게 또 앞으로 돌조각으로 하실 거죠? 주로 조소 쪽으로 나오셨으니까 주로 현마음 갖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멋있는 작품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화 또 전시 행사들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도 국립제주박물관은 지금 온라인으로만 지금 관람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죠. 조금 아쉽게도 네. 참 내용은 정말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은데 온라인으로 가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고 또 블로그나 또 카페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보실 수 있고 다양하게 체험을 하실 게 너무 많은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뭐 앞으로 뭐 이제 VR 체험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네. 어쨌든 뭐 온라인으로 보는 전시회지만 좀 더 느낌이 더 새로울 것 같아요. 네, 생생하게 이제 VR을 보고 이제 VR로 직접 내가 막 바닷속을 체험하는 그런 느낌들까지도 다양하게 그렇죠.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막 실제로 제주분들이 예전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던 그런 물건들, 바닷속에서 썼던 그런 물건들도 막 이렇게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아이들도 같이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오늘도 이은장 리포터의 외람된 네. 문화생활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보고 또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봬요. 네. 네. 잘 지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자, 오늘 와랑와랑 TV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자, 가을로 넘어가면서 요즘 일교차가 꽤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서 네. 일교차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게 또 독감이 또 유행하기 전에 미리 네네. 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또 자녀분들이라든가 또는 가족들 독감 예방 주사 잘 맞고 있는지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